단풍과 맞게 좀 색색의 옷을 입고 오셨네요. 네, 은행입니다. 보기 좋습니다. 여기 뭐... 아, 냄새 나네. 아, 난다. 냄새가, 냄새가. 아, 형, 이잖아, 형. 미안하다. 내 냄새야. 고생했어, 이 냄새. 은행 냄새를 이길 정도면. 아, 최악인데. 아, 정말, 형. 아, 준호 형. 만져하지 마, 형. 준호 형. 가만히 있어. 안만 잘했다. 아, 입장 벌리지 마. 너가 벌렸잖아. 숨도시지 마. 계속 네가 했잖아. 아, 자, 이곳은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네. 국내 최대 규모의 한옥마을로 한국 고유의 법과 한식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한식 최고죠. 1등 아닙니까, 전주가? 너무 맛있어요. 한옥마을은 남녀노소가 많이 찾는 관광지이기도 하고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엄청 많은 대표 관광 명소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은 전주 향교입니다. 향교. 아시다시피 향교는 지방 최고의 교육기관으로서 유학을 가르치고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기관이잖아요. 네, 교육의 도시죠. 네. 그래서 우리도 이곳에서 뭘 가르쳐요? 배우나고 신문물을 배워보겠습니다. 신문물? 신문물? 신문물이 뭐야? 뭐? 신문물을 여기서 배우? 신물난다, 내 신물. 아니, 신물난다. 여기 그러지 말고 여기 근처에 저기 타임스퀘어 유명한데 가서 한번 가자. 그냥 식사 가시죠? 네. 여기 가면 안되는데. 자, 여러분께 신문물을 가르쳐주실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뭐?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세요. 와! I know you, man. 오!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저기 영어 가르치신 분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올리버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리버쌤입니다. 백극기가 엄청 멋있는 듯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이 잘 모르는 미국 문화나 사회 같은 이슈에 대한 영상 올리고 싶은데요. 우리 티처야? 우리 티처? 티처 뭐예요? 영어쌤. 아, 영어쌤인가? 신문물 아세요? 모를걸요? 신문 알아요. 근데 신물물. 신물물. 신물물 무슨 말인가? 아, 잘했어. 통을 더 잘해. 야, 이해합니다. 야. 오케이. 너보다 잘하고 한국말 더 잘하는데. 형이 영어를 안 해도 돼. 선생님을 또 한 번 모셨습니다. 어? 또 있어요? 나와주세요. 나누나 보다, 팀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야, 이거 난리 났네. 난리 났네. 거의 뭐 난리 나지. 아, 그래. 그분. 깨박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 에이찐이의 찐이입니다. 목소리가 되게. 안녕, 에이찐이의 찐이에요. 깨박이 눈을 주사도 맞고 약국도 먹어야 된다고요. 목소리가 되게 세네. 저기 봐, 장난감, 애기들 난리나. 이분 영상 안 보여주면 애들 울어, 마. 애들은 태연이를 다 알지. 아니, 구독자가. 네. 몇 분이죠? 100만 넘지, 이분. 128만 명. 아유, 예, 저. 128만 명이야? 아유, 예, 저. 128만 명이야? 그냥 몇 명이야? 아, 44만이라고. 44만 됐지, 44만 이제. 나중에 한 번. 콜라보지 부탁드립니다. 아, 여기서요? 아니, 나중에. 아예. 아이, 그럼요. 오늘 저기네. 지금 크리에이터 특집이네. 아, 나
야, 나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 이게 식물물이구나. 자, 선생님이 또 한 분 드세요. 선생님이 두 명 두 명 게임인가 봐. 두 명 두 명. 안녕하세요. 제가 식물물이에요? 안녕하세요. 저거 안녕하세요. 네. 이름 미디어 하고 있어.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이름 미디어 또 아니야. 이름 미디어 안녕하세요. 어? 이름은 유튜버가 아닌가? 아닌데? 갑자기.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뭐야? 뭐야? 전주인가? 아니요. 현재 그 제 개인 채널 그 구독자 1,850명을 1,850명? 네. 그럼 없는 거 아니야? 없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1,850명을 거느리고 있는. 올리버 선생님은 지금 구독자가 서브스크라이버가 지금 어느 정도나 되세요? 거의 100만 명. 100만? 그러면 진희 씨도 100만, 이용진 씨가 1,600. 저는 근데 어떻게 보면 개인 방송 스타라기보다 거의 그 개인 방송 시청자 중에 가장 중독자예요. 하루에 한 18시간을 개인 방송만 봐요. 네. 모든 진짜? 방송을 다 봅니다. 그 제품 리뷰하는 것도 항상 전 챙겨보고. 전문 용어입니다, 전문 용어. 아니, 그러니까 일 안 해요? TV만 봐. 계속 그거만 봐. 말도 안 되고? 약간 다크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일이 없고요. 네,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용진이랑 편되면 안 되겠다. 용진이랑 편되면 안 돼. 자, 아무튼 오늘 여행 컨셉은 바로 개인 방송을 활용한 여행인데, 그래서 시청자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인터넷 개인 방송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더 전주 라이브. 이거 어떻게 해야 인가? 그냥 라이브 한다고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당황했어요? 태현이 형이 제일 몰라 지금. 당황하셨어요? 아, 전혀 감도 안 온다. 저기요. 좀 이따 그냥 생방송 하시면 된다고요. 이거 시찬이가 더 잘하겠다. 근데 내전하기도 되나 그게? 그래서 세 팀으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죠. 선생님들이 직접 본인의 짝꿍이자 제자를 뽑아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중요해, 선생님이. 아, 일단 100만. 1,800명? 1,000명은 일단 1,000명대에는 내가 봤을 때 진이야. 1,850명이다. 지금부터 세 분이 면접을 통해서 방송에 필요한 인재를 뽑으시겠습니다. 죄송한데 이용진 씨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달라요? 우리랑 뭐가 달라요? 제일 먼저 올리버 쌤부터 네, 면접 진행하겠습니다. 아, 뎁컨 씨. 네네. 혹시 제 채널 많이 보셨어요? 네, 저 봤어요. 아, 그... 맞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아니, 그 정도. 허언증 아시죠? 허언증. 많이 봤어요. 올리버 쌤 어떻게 하는지 좀 따라해보세요. 와, 시그니처가 계셨나요? 네. 계셨어요? 라이언을 많이 합니다. 거기까지? 안 봤네, 안 봤어. 한번 알아주세요. 준호 씨. 김준호 씨. 계단의 춤 아세요? 네? 계단의 춤. 10초 동안 열심히 해보세요. 10초 동안 열심히 해놨네. 연습조차. 아, 너무 창피하다, 이거. 아, 이런 걸 누가 해, 요새. 왜? 올리버 선생님을 하기 싫어? 계단의 춤 어떻게 해. 음악이라도 더 줘요. 우다락, 삐약. 형, 딴 데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열심히 해. 어? 저는 헤이진이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진아 씨 먹겠습니다. 뭐라고? 내가 나이스야. 나 기억만 했단 말이야. 다른 친구들 안 물어봐요, 올리버 선생님? 아, 저 패스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어린이 친구들은 사실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자, 그래서 진이의 시그니처 안녕 헤이진이의 진이에요를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안녕 헤이푼이의 푼이에요. 안녕 나는 헤이존이. 데미. 안녕 헤이현이. 헤이현이. 안녕 헤이 동구. 동구. 동이. 안녕!
사장님! 아, 빨리 마무리 하세요. 준요! 안 돼, 내가 하이톤이 안 돼. 내가 하이톤이 안 돼. 안 되더라도 뭐 하는지 들리긴 해야죠. 아니, 매니저님 왜 자꾸 말씀하시는 거야? 네, 진행 끝났습니다. 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신호 반응이 없네. 저는 막 그... 저기 그 매니저님, 그 스케줄표예요? 네? 스케줄표예요? 6시부터 혜주님 저 저녁 식사 있고. 왜 그러시는 거죠? 아, 잘 받는다. 너무 잘 받아. 일단 개별 질문 하나씩 드려도 될까요? 진짜 아, 뭐 네. 순발력 보고 이런 거니까. 그래. 왜냐면 저희가 나이... 누구한테 자꾸 전화와. 죄송한 거예요. 진행하실게요. 엎드려 퍼지세요. 엎드려 퍼지세요. 질문 받으세요. 이대로 받으세요. 예, 예, 예. 혹시 하루에 10억을 쓸 수 있다면 어떻게 쓰실 거예요? 아, 잠깐만. 일어나세요. 아니, 이게 뭐예요? 최고다. 야, 이건 정말 순발력이다. 아니, 질문했는데 물어봤으면 어떡해요. 정말 상황. 알고 있는 대답. 아니, 방금 대답할 때 10억을 받으면 한 방에 날리겠다. 한 방에. 아, 예, 예. 대답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 예, 너무 좋았습니다. 예, 예. 순발력이니까. 예. 그리고 종민이 형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이번에 아니, 제가 물어볼게요. 물어보면 대답하시라고. 천만! 만약에 당신 앞에 자판기가 있어요. 자판기가 있어요? 네. 그 자판기는 이상하게도 네. 음료수의 이름이 전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당신은 손이 가는 대로 아무거나 막 뽑아 마셨어요. 예. 처음 나왔던 음료수의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파란색! 파란색! 다른 분들은요? 난 노란색. 맹물. 저 빨간색. 맹물. 저도 빨간색 하도록 하죠. 빨간색? 다행이네요. 왜요? 일단 투명하다고 얘기하면 사이코패스였는데. 나 투명 있었어. 다행히. 있었어. 있었어. 맹물. 조심해라. 다들 조심해. 왜냐면 같이 오늘 하루 종일 이거를 해야 되니까 뭔가 이렇게 저도 친해지지가 않았으니까 빨리 이런 걸로 걸르고 싶어가지고. 아, 근데 돈 걸렸어. 자, 제가 빡세는 길에 걸렸고. 있습니다. 좋은 거네. 아, 그럼 동구 씨한테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네. 나는 파란색 모자니까? 그냥 정상이에요, 정상. 네. 그냥 멀쩡해요. 정상이네. 다 정상이에요. 네. 다 정상이에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딱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야, 마지막 찬스다. 자, 사페 가자, 사페. 준호 형님 같은 경우 평소에 사람이 많은 곳을 좋아하세요? 저는 사람 많은 곳에 가면 똥을 쌉니다. 사페입니다, 저는. 사페입니다. 팀에서 빼주시지요. 아니요. 준호 형의 방식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네. 네, 아, 제 생각은 그냥. 네, 뭔가, 예, 네, 당당한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네. 네, 끝입니다. 끝. 네. 자, 이제 면접을 다 보신 것 같으니까. 이게 무슨 면접이야. 세 분이 가위바위보 해서 이기신 분부터. 뭐야? 면접하잖아요. 가위바위보. 아, 저희 선택권. 아, 선택권. 아, 선택권은 네. 가위바위보라는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와, 이겼습니다. 자, 긴장되시죠?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이겼어요. 올리버님, 올리버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싫어. 올리버. 올리버요. 올리버.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두 분 저랑 합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자, 저 좀 보세요. 네,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경험이 제일 많고 경력이 제일 오래된. 준호 씨. 준호 형님 먼저 오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근데 둘이 같이 하면은 과금력을 엄청 쓸 거야. 형님 저기 봐. 둘이 개그만 해도 못 그럼. 44만인데. 그럼. 아, 뎁컨님 저에 대해서 진짜 많이 하셔서 뎁컨. 오! 오! 아! 지민 씨가 이제 뽑아야 돼. 이번에 선택 안 되시는 분들 중에 다음 분은 저예요. 네? 우와, 진짜. 제 타이밍이에요. 야, 빨리 어필해.
진이한테 어필해. 접니다. 아, 이래서 캐스팅. 예, 접니다. 왜 무섭지, 용진이가 오늘? 진이 뽑을게요. 야! 진이는? 진이는? 사편입니다. 사편입니다. 아, 다시 전가요? 아, 다시 전가요? 발광 거 아니에요? 아니, 뭐예요, 여기? 아, 뭐야, 뭐야, 여기. 네, 손 드신 거예요, 저랑 한다고? 네, 손 드신 거예요, 저랑 한다고? 아, 준비 뛰어가겠습니다. 아니, 들었잖아요, 손을. 아, 진짜. 손을 들었잖아요. 낚일 걸 낚여라. 진짜 쉬운 거. 나 꽁트 진짜 못해요.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아, 우리 패션 쪽으로 하자, 우리. 아, 쉬운 거야. 진짜 쉬운 거야. 아니, 올리버 선생님이 누가 될 거냐가 이제 좋아하는 우리는. 이제 뭐 누가 되든 저희는 행복합니다. 그치, 그치, 그치. 진영 태도 너무 좋아서, 진영. 와! 막 영화에서! 이분이 동포. 그러고. 이제 팀을 정했으니까 지금부터 더 전주 라이브 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룰! 네. 오늘 하루 종일 더 전주 곳곳을 여행하면서 오늘 방송을 할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녁 8시에 라이브 방송을 하면 되는데요. 방송 종료 후에 시청자 수가 더 많은 팀이 이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등 팀에게는 맛의 고장 전주에 왔으니까 전주 한정식. 아, 전주 한정식이죠. 12첩 반. 12첩. 12첩은 뭐 기본이죠. 12가지고요. 이름팀은 전주에서 유명한 콩나물 국밥을. 괜찮아, 콩나물 국밥. 꼴등팀도 특별히 오늘은 드릴게요. 우와, 하루 평균 만 개가 걸린다는 수제 초코파이를 하나 드릴게요. 어? 아, 초코파이. 아, 용진이 형 괜찮겠어요? 초코파이 먹을 것 같은데? 초코파이를 여기서 놓고 다녀야 될까요? 미리 혹시 모르니까. 왜냐면 저희 야, 셋이 영향력이 없잖아요. 뭘 영향력이 없어? 자신 있으세요? 없지. 예? 야, 점심 많이 먹어. 자,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사람 보는 능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 보는 사람 보는 능력? 개인기가 있다 하시는 분 있어요? 얼굴 댄스를 잘 친다든지 개인기. 특이하신 분 안 계세요? 특이하신 분? 정확히 12시까지 경기전으로 오시면 됩니다. 일단 오른쪽으로 해서 쭉 가면 돼요. 오른쪽? 어. 어머, 안녕. 진이 언니, 진이 언니. 야, 거봐. 아, 야. 이따가 아, 8시 우리 방송이에요. 사진 찍을까요? 어, 우리 8시 방송이야. 진이 언니 난리났다. 어? 우리 8시 방송, 8시. 우리 8시 방송, 8시. 8시 방송. 이게 왜 맛있어요? 야, 내가 지금 다섯 번 얘기했는데. 나 다섯 번 얘기했거든. 와, 엄청나네. 진이 언니의 파급력이. 진이 언니. 진이 언니. 진이 언니야. 아, 예, 죄송합니다. 대박이다. 진이 언니. 야, 난리 났다. 진이 언니다. 난리 났다. 야, 이게 지금 꿈이냐, 새끼냐. 누구지나 이거 왜? 어머! 귀여워! 근데 애들이. 어머머. 애들이. 눈이, 눈이 막. 눈이 휘둥그레져. 근데 여기 되게 좋네. 별게 다 있네. 어. 근데 젊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 여자분들 특히. 일단 명물을 찾아서 명물? 먹어놔야 돼. 네. 저녁에 초코파이 먹을 수 있으니까 빨리 먹어놓자.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 네. 아니면 장수 어르신. 그러니까 똑같이 해도 네. 뭔가 어르신이나 아이한테 상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말 잘 듣는 강아지. 아.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 너무 데려다 놓고 앉을 순 없지. 손만 잃으면 애들 막 애기 피면 앉을 수 없다니까. 오케이. 자, 명물을 찾아갑시다. 갑시다. 어, 명물 아닐까요, 제가 강아지? 어? 명물 강아지. 주인을 지키는 강아지. 이름이 뭐야, 강아지가? 예삐야. 예삐, 예삐. 예삐야. 예삐야, 예삐. 이렇게 우리말도 듣나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삐야. 나 오빠. 어, 되게 싫어요. 예삐야. 예삐 뭐 특이한 거 할 줄 아는 거 있어요? 대기를 다 넘어가고. 아, 그래요? 아. 공중 3단 점프 이런 거 못해요? 고생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쉽지 않아. 여기 애기들도 많이 오네. 아이고. 결혼 아직 안 했죠? 결혼했어요. 했어요? 네. 와, 축하합니다. 네, 한국 사람. 와. 결혼하셨어요? 결혼 못했어요. 아, 소개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뭐 장기나 뭐 개인기 같은 거 어떻게? 예예예. 예예. 다른 분이 또 마트맨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여기 한복 치러. 잠깐만 일단 우리가 좀 이따가 한복을 입읍시다. 한복을. 어? 네. 한복. 준영아 네가 이런 거 입으면 이뻐. 입어주면 돼. 어, 오케이. 보터 채우면 돼. 머리 잘 올리겠네요. 여기가 많이 바뀌었어. 옛날에 여기가 진짜 그냥 뭐 이런 상점들이 없었거든. 오케이, 래퍼 하나, 둘, 셋, 넷. 아침에 떠 있는 내 예세 네 마음대로 색칠해 어떤 색을 칠할지 고민 중. 어, 기가 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개코본 준영이 사랑합니다. 아, 귀엽다. 이 친구들 단체로 토끼. 그 한 번만 써봐도 돼요? 네. 한 번만. 이거 올려도 할 줄 알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밥 주세요. 밥 주세요. 선생님, 이렇게 이렇게. 어, 이거 눌러야 돼. 그러면 카메라 보고. 너도 한번 해야지. 재밌네요. 이거 줘. 자, 여기 원 주인한테 한번 해줘, 여기. 참 예뻐요. 내 맘 가득해. 학생들이 진짜 많네. 그러니까요. 올리버스 맞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여기 친구들. 네. 지금 치마를 입었네. 네. 아, 친구들 무슨 뭐 팀이에요? 선생님들. 한 명 더 있으면 춤 배울 거예요 진짜. 누가? 예, 예. 춤 잘 춰? 얘랑 듀오 춤으면 진짜 배울 거야 진짜. 춤 잘 춰 진짜? 네. 언제 안 춰? 진짜. 근동에서 무대를 씹어먹으네. 씹어먹어 그 정도야? 네. 야, 친구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너랑 저기 뭐야, 지금 팀 멤버 하나 있다는 얘기지? 네. 걔랑 많이 쳤어? 네. 너 화장 했니? 네. 좋다요. 캐릭터 좋아. 와우. 오케이, 됐다. 게임 끝이다. 아, 진짜로? 어, 어. 아, 좋다. 혹시 사장님? 네. 혹시 무슨 제주 뭐 없으세요? 여기 무슨 뭐? 어, 사장님 뭐 혹시 잘하실 것 같은데? 선생님 뭐라고 손으로 뒤집기 봐 이런 거 아니죠? 선생님 뭐 하실 그런 거 안 돼요? 어? 선생님 뭐 어떤 노래? 네. 한 소절만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저 이상한 사람도 왔어요. 이거 빨리 커. 뭐야 이거? 어, 저리 가. 가사를 보시는 거예요? 이거? 이거 이제 흑막관. 어, 중요한 하시는 거야. 오늘 밤만이 오늘만이. 나 오늘 빨리 찾아야겠다. 아, 야, 됐다. 야. 아, 나 강해. 명물이시네. 갑자기 불판 앞에서 엉덩이를 흔드시다가. 그날도 해밤 미친 척하고 소리 질러봐. 못 참 나를 힘들게 열받게 해. 한 시간 더 연습하시면 안 돼? 자, 이 중에 자기가 개인기가 있다 하시는 분 있어요? 개인기? 어? 어?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뭐? 우물이. 와, 다 다르다. 어, 잘한다. 대박해. 어, 표정이 시크해. 귀여워, 귀여워. 잘한다. 됐어, 됐어. 친구 이름이 뭐야? 정인이. 정인이?
여기는 춤 어디서 배웠어? 엄청 잘 춘다. 장난으로 했어. 야, 여기는 왜 꿈이 정이니? 아이돌이니? 아니요, 좀 반대요. 그래? 뭐야? 의상 디자인. 어? 의상 디자인, 의상 디자인. 아프리카 친구들한테 오늘 만들어서 주려고. 어머머머머, 얘 완전 반전이네. 아니, 네. 2학년 때, 2학년에 이렇게 꿈이 정확할 수가 있어? 어? 똑똑하네. 엄청 똑똑한데? 이렇게 1박 2일 나올 줄은 몰랐어요. 나도 정연아 네가 이렇게 말을 잘할 줄 몰랐어. 다른 사람 같아. 아까랑. 어, 요즘에 아, 초등학생들이 그게 제일 빨라요. 그 트렌드가. 요즘에 학교에서 애들 뭐 많이 보고 뭐 많이 가지고 놀아? 슬라임이랑. 슬라임이랑. 스피시 이런 거. 슬라임을 지니만의 슬라임, 태연만의 슬라임, 시윤만의 슬라임 만들어 재밌겠다. 자기 특징 같은 거를 슬라임에 넣어가지고. 그렇지, 그게 포인트지. 그걸 어떻게 해. 예를 들어. 아, 왜 이렇게 기성세대들은 부정부 타고 보시는 거예요? 왜? 왜? 아이들을. 내리고 이게 기성세대? 내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왜 비판부터 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어, 궁금해 아니었죠, 완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잡았는데, 예를 들어, 바다다. 바다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바다? 파란색. 파란 액체. 오, 파란색. 기본 베이스 슬라임에다가 파란색에 식용색소를 넣어서 파란색으로 만들고 바다처럼.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뭐 불가사리나 조개나 인어공주나 이런 파츠들 넣어서 슬라임으로 만들고. 그럼 바다색. 이런 식으로. 컨셉이 있어야 돼. 그치? 찾아봐. 그런 게 좋지. 내가 생각한 건 다른 앵글. 봄 슬라임이면 뭔가 꽃 같은 거. 그쵸, 꽃 같은 거. 맞아. 아이, 우리 속았나. 야, 정인이 한 팀 같아, 지금. 정인아, 이따 팀만 같이 할래? 너무 웃긴다, 너.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선생님한테. 그래, 그래. 혹시 아이들 중에 장기 있는 친구 있나? 그래, 그래.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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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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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장기 자랑 잘하는 친구들을 좀 찾고 있는데. 오, 오, 명물. 갑자기 명물. 오, 네. 갑자기 나와, 나와. 오케이. 오! 3층이라고. 좋다, 좋다, 좋다. 아, 좋아요. 아주 잘했어요. 아유, 왔어. 자,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누구예요 하면은 우리는 전주의 미래다. 미래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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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의 미래다. 아하, 여러분 누구예요? 전주의 됐어. 됐어. 졸업사진 있네. 예. 일어나, 졸업사진 찍자. 네, 졸업해. 졸업 축하합니다. 졸업 축하합니다. 1번. 예. 약속대로 여러분들 명인들 잘 찾아오셨나요? 예. 아,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쉽지 않았어요, 저거. 예. 너무 어려웠어요. 잠깐만. 안 계신 거 보니까 닮은 꼴인가 봐요. 어마어마합니다. 원래 그 모든 쇼의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나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뒤가 바로 경기 전인데 왕조가 일어난 경사스러운 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조선 왕조 건국 후의 일을 기념해서 경기 전을 건립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명인분들을 좀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김포 풍우중학교 다니는 2학년 5반 전현준 박상호입니다. 현준이랑 상이. 네. 남자예요? 아니, 남학생들인데 근데 일부러 좀 튀어 보이려고 한복을 입었어요. 어, 진짜 예쁘게 생겼다. 자, 우리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로초등학교 2학년 5반 문정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주에 구로가 있어요? 공부해서 왔다. 아, 전주에 구로가 있네, 정말. 아, 여기 다시 전주에 오면 전주분들을 가셔야죠. 저희는 전주분들 오셨어요. 문이죠, 사실은. 정말 대단하시네요. 자, 그럼 저희 전주 분들 모시겠습니다. 전주 분들. 전주! 전주 일로 나오세요. 전주! 여기 일로 나오세요.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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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진이 언니? 됐다, 됐어, 됐어. 아, 됐다, 됐어, 됐어, 됐어. 자, 소개, 소개. 자, 우리 평화동 어린이집이고요. 네. 우리 전주에!
자, 소개는 이렇게 간단히 마치고요. 저희 보시면 시민분들이 와 계시잖아요. 예, 여기, 여기, 지금부터 예, 예. 장기를 좀 보여주실 건데 잘 보시고 어느 팀이 더 명리다에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애기들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평화동 아이들이 오늘 졸업사진 찍었어요. 이따 보죠. 하나, 둘, 셋, 넷. 자, 그만쳐, 그만쳐. 잘한다. 느낄게, 느낄게. 자, 자. 야, 뭐야? 야, 놀면 안 돼. 더 세게. 말춤 춰. 말춤으로 바꿔, 말춤으로. 야, 올해는 전주의 미래다! 전주 평화동 어린이집입니다. 누가 이겼냐고? 아직 시작 안 했어. 잘했어요. 뒤로 나와. 자, 두 번째 병인 보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얼마 전에 학교 장기자랑에서 1등을 한 친구들입니다. 트러블 메이커를 보여드립니다. 음악 주세요, 둘이서. 음악 주세요. 피아노 다녀. 제가 피아노 얘는 슬리퍼 신고 해. 얘는 엄청 착하라고. 오. 오, 이거 어떡해요. 오, 시끄러워. 이거 뭐였어? 일로와. 세상 키워. 네. 아, 이거 민망해. 눈 가려라, 눈 가려. 어, 정말 큰일입니다.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어, 손 표정이 안 좋아. 자, 포인트 몇 포인트 있어? 남자야, 여자야. 아니네. 어, 호흡까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 명인까지 잘 봤고요. 네. 이제 마지막 차태현, 혜진이, 윤동구팀. 한옥마을의 멋과 정치를 느낄 수 있는 한국의 고유 공연을 보여드리도록 명창이 하겠습니다. 명창이군요. 판소리 명인 문병인 양입니다. 좋으시면 나중에 네. 인사해주세요. 수고하셨죠. 앞으로 가서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멋있다. 자, 원래 무대에 섰던 친구야. 뒤로 돌아서. 그렇죠? 하고 끝난 거 아니야? 뭐. 아이고!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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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명인들의 장기를 잘 봤고요. 빨리 가셔야 된 김포생들 인사 먼저 드리고 올라갈까요? 이제 가야 돼가지고, 가야 돼가지고 인사 드릴게요. 자, 이 친구들. 감사합니다. 예. 네. 얘들아, 잘 가! 우리 꼭 2등 할게. 1등 안 될 것 같다. 2등 할게, 2등. 올해는 전주의 미래다! 네, 졸업 축하하고 안녕. 안녕. 잘했어요. 선생님한테 가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안녕. 잘 가. 정혜이도. 잘했어. 안녕. 잘했다. 잘했어. 우리 이야, 내가. 우리가 시간 안 있어서는 뽑은 말고 더 보고 싶다, 야. 아가들 많이 있는 데는 어디예요? 아가들 많이 있는 자, 투표 결과 판넬 넣어주세요. 자, 먹자, 좀. 아, 스킬이 좋아요. 멤버들. 먹는 거는 커녕. 일단 여기에 붙은 거는 되게 좋은 거야. 위에다 붙였어? 그러면 살짝씩만 뜯어보자. 한 명씩. 그래. 살짝, 좀.
미래 투자. 아, 무섭다니까. 기뻐, 기뻐. 미래다, 미래. 그건 아니지. 미래다, 미래. 야, 미래한테 제일 지금보다 지금 안 되는데. 미래다, 미래. 하나, 둘, 셋. 세우고 박빙이야? 우리 여기서 떼야. 한 표 차로 이겼다. 어. 한 표 차로 이겼어. 야, 이겼어? 이겼어. 한 표 차로 이겼어. 한 표 차로 이겼어. 우리의 미래. 적금금지, 적금금지. 자, 발표해드릴게요. 1등은 바로 75표를 했습니다. 페이지니 씨. 여기 올리버 쌤 팀이 16표. 야, 그리고 이용지 씨 팀이 16표. 미래를 이겼다. 이등 팀 5만원 약속대로 드릴게요. 어른들의 문제입니다. 어른들의 문제예요. 2등 팀 2만원. 2만원. 2만원이면 괜찮아. 3등 팀 5천원. 2만원 괜찮아. 이미 한 마리. 15. 야, 바보야, 5천원 가져와. 바보야, 5천원 가져와. 셋 중에 한 명만 몰아주 먹자. 아니, 칼국수를 시켜가지고 국물 먹으래. 한 명은 칼국수, 한 명은 김치, 한 명은 단무지. 좋다. 좋다. 자, 그때 가신 용돈으로 점심도 드시고 전주에 대해서 아이템 좀 찾으셔서 이따 8시에 전광에 시작하겠습니다. 대신 6시까지는 전주대학교에 도착을 하셔야 돼요. 일단 맛집 가자. 얼른 가야 돼. 아, 가셔야 돼요? 여수로 해서 통영까지 가야 돼요. 아, 진짜? 그러면 사진 찍고 가자. 그래요. 야, 같이 하는 줄 알았어. 밥 먹이고 보내려고 했더니 가야 되는구나. 재밌었어. 빼래. 야, 그러면 이름 빨리 대충 그 현이진이 뭐. 아니, 와를 붙여서 진이 와로 할까요? 진이 와, 현이 군이? 뭐 이런 식으로? 좋아요. 현이진이 와, 현이 군이? 네. 됐어. 현이진이 와? 현이 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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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 잘 나와. 하나 오지롱. 이따가 8시에 V앱 봐. 네. 우리 거 봐야 돼. 네. 딴 거 보면 안 돼, 딴 거 보면. 네. 여기는. 오, 야, 엄청 좋네. 아, 맛있겠다. 어, 있어 보여, 있어 커, 보여. 커. 완전 있어. 진짜 커. 우와, 대박. 맛집 많네. 정인이의 또. 덕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나스랑은 쫙 한번 보죠. 나는 콩국수야. 콩국수 하나 시켜놓을까? 거기 맨두? 그리고? 맨두? 냉면이 소바. 아, 작은 거요? 7천짜리? 요거? 비빔. 비빔. 비빔 하나? 콩. 콩. 콩국수 하나, 소바 네. 하나, 비빔 소바 하나. 네, 그리고 돈가스 하나. 다음 감자반. 생각을 해보면 올 시청자들이 뭔가 이 장난감이나 이런 그 어린이들 엔터테인먼트적인 거를 기대하고 오니까 좀 슬라임을 좀 무슨 뭐 콩나물 버전 이런 거 못 만들어? 전주에 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제가 봤을 때는 처음 20분에 슬라임 베이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나머지 20분에 파츠들을 넣고 그걸 가지고 노는 걸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파츠들을 넣고 그걸 가지고 노는 걸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딱이죠.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우리는 뭐 하는데 해? 그러니까 메이킹을 할 때 이제 세 명이서 그 카메라 한 대를 가지고서는 개인 방송을 하게 되잖아요. 셋이서 무언가를 이렇게 만드는 행동이 집중력이 괜찮을까요? 그래서 팁이 있어요. 이게 제가 영상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만드는 거랑 친구들이 보는 즐거움이랑은 다른 즐거움이에요. 우리는 만드는 즐거움이지만 친구들은 시각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거를 만족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물을 따라서 먹는다. 자, 저 물을 마실게요. 먹방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먹으면은 그냥 내가 물을 먹는 거지 친구들은 잘 몰라요. 친구들 봐봐요. 여기 컵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물을 넣어볼게요. 아, 너무 많이 보던 거야. 맞네, 이렇게. 한국인은 보는데, 그라차 노란데. 그러니까 이거처럼 모여지는 거랑 내가 그냥.
그냥 이렇게 먹는 거랑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이거 진이가 먹어볼게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즐거움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 익숙해져야 돼. 그럼 말, 그다음 청각, 시각을 항상 친구들은 자극을 많이 해야 좀 오래 집중해요. 어린이 친구들은. 끓일게요. 오! Hello, it's good to see you again. What have you been doing lately? 자, 여러분, 이렇게 돈가스가 나왔어요. 네. 여러분, 친구들,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 친구들, 이렇게 어떻게? 소스예요. 소스예요. 소스는 갈색. 현님과 분이의 연습. 친구들한테 이런 것도 중요해요. 아따 아따 하니까 어른과 함께 해야 되고 위험하니까 어른과 함께 해야 되고 가위를 사용할 때는 맛있어. 네, 요거도 맛있게 먹는 법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전라도 쪽은 설탕 넣어야 맛있어. 아, 설탕을 넣어요? 소개요? 한번 드시고 아, 그럴까요? 일단 맛을 보자. 이거 너무 궁금하다. 아, 여기는 보면 못 끼우겠다. 맛있다. 와! 인절미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인절미? 와! 인절미, 근데 이거 같아. 근데 인절미 메밀인지? 그러니까. 여기에 설탕을 넣으니까 콩물에다가. 와! 바로 인절미. 진짜 맛있다. 야, 역시 콧구멍은 흘리지 않아. 나 한 번 먹어봤겠어요. 나 배고파요. 진짜 틀리지 않아. 배고파. 우린 없으면 와. 이거는 정말 로컬만. 이런 게 인기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지. 우리는 돈이 없어서 남부시장에 올리버 씨 되게 유명한 순대국밥집이 있어요. 예. 거기에 가서 맛있게 먹자고. 좋아요. 이렇게. 왜 국밥이라고 해요? 막 나라란 그런 국 아니면 왜 국밥이라고 해요? 국밥은 이게 국이라 그러잖아. 국. 아, 국에 밥을 말아가지고. 예. 예, 여기 이제 김치도 나올 거예요? 김치 나오죠. 아니네요. 김치 리필 그냥 쓱 먹어요. 그럼요. 김치 리필 그냥 쓱 먹어요. 그럼요. 우리는 국밥집 가서 깍두기를 미친 듯이 먹자. 그래, 그래. 아까 올리버 쌤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 할아버지께서 한국전쟁 때 파일럿으로 참여하셨대요. 올리버? 아, 근데, 진짜요? 할아버님? 한국 뭐? 6.25? 네, 그때 여기 계셨어요. 아, 파일럿이었어요? 2년 동안 파일럿. 아, 할아버지한테 좀 한국 얘기도 많이 들으셨겠다, 예전에. 그러면 네, 맞아요. 2년이 있네, 한국. 아,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는 한국전에 참여하셨고 올리버 씨가 네. 한국말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했고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저는 뭐 한국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와. 거기 할아버지 왜 가셨죠? 이런 생각을 했고 대단하죠. 관심 있었어요. 대단하죠. 이런 시장들이 좀 많이 아, 형 여기 시장이다. 시장 구경이 한번 해요. 오래간만에 저도 시장 오니까 좋네. 호박연 먹어봤어요? 호박연? 많이 봤지만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대. 천천히 좀 해주세요. 아. 맛있네요. 맛있죠? 이런 거를 좀. 막걸리? 막걸리 있나? 모주도 말이야. 모주도 한 번 딱 사가지고. 모주 안 먹어봤죠? 안 먹어봤어요. 이거 올리고 드셔보세요. 뭐 약간 달아. 냄새가 달아요. 한약 같은 거야. 한약 같은 거예요? 네, 먹어봐요. 너무 좋아요. 어, 모주. 난 많이 먹어봤어요. 달아, 달아. 와, 냄새 네. 약간 맛있어요. 그 개미 들어 있어요? 그 개미 들어 있어요? 개미, 개미, 아, 개피, 아, 개미 말고 개피. 진저, 진저. 개피가 진저 아니야? 진나만. 야, 여기도 엄청 늘렸네. 근데 오빠지. 아, 배고픈데요? 진짜인가요? 오늘 밥부터 먹을까요? 자, 가자. 반갑습니다. 여기도 진짜 인기 많은 것 같아요. 네, 여기 되게 인기 많아. 아침부터 이 순간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얼마예요? 자, 얼마예요? 형, 7천 원이잖아. 2만 원이라는 돈이 좀 어정쩡하다.
다 먹지. 전 너무 배고파서 뭐든지 다 맛있어 보여요. 사장님, 저희가 제가 사장님하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장님, 저희가 생일을 해가지고 2만 원밖에 없어요. 세 명이서 순대국밥 먹어야 되는데 그럼 한 명은 6천 원어치를 그럼 한 명은 6천 원어치를 주실 수 있으시죠? 두 명을 만 원어치 주시고 지금 텍사스에서 저기 우리 어떻게 비행기 타고 이거 먹으려고 할까요, 텍사스에서? 네, 정말요. 네, 어제도 잘했어요. 2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2만 원 드릴 테니까 실수로 순대 좀 많이 넣으세요. 실수는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야, 그러잖아. 아, 이 컨텐츠를 어떻게 할까요, 울릉쌤? 아, 우리 뭐야, 내가 진짜. 근데 어차피로 어디에요? 어차피로 전주는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래봐야 거시기. 아. 거시기란 말 알아요? 어디서 들어본 거 같아. 이게 뭐예요? 거시기가. 아, 거시기. 이 말 해석해봐요. 누가 길을 물어봤어. 현재 거시기 해갖고 거시기 해가지고 거시기로 가면 돼. 저기 가서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나 이런 말이. 그런 게 통해. 거시기가 이제 다 통하는 말이야. 와. 네. 역시 한국어. 네. 대단한 것 같아. 네, 대단하죠. 에이? 아이고. 아우, 맛있다. 올리브쌤 좋아하는 김치. 아우. 네, 텍사스에서 김치 먹으러 왔어요. 마늘. 김치야. 뜨겁고 달아. 이거 순대국밥. 전주에서 되게 사람들이 많이 먹는 순대국밥. 6,000원짜리예요? 나 6,000원짜리 좋아. 나 많이 못 먹어. 내가 6,000원짜리 먹어요. 내가 많이 못 먹거든요, 제가.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은혜롭다. 아, 은혜로워. 아, 살 것 같아. 아, 이게 비순대. 그냥 일반 순대하고 좀 다르죠? 새우젓. 딱 올려가지 않죠? 맛있어요. 달아요. 스윗해, 스윗. 진짜요? 응. 진짜로. 천천히. 그, 비순대. 와우. 그, 진짜. 알죠? 맛있어요. 응. 예상 못했어요. 예상 못했어요? 이제 충전되고 있어요. 배터리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맞아요. 먹는 게 제일이에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5,000원 뭐 먹어야 되나? 아, 15인다고? 아, 편의점 아까 편의점? 야, 진짜 뭐 먹자. 아, 배고파 죽겠어. 편의점 아니면 분식점. 배고파! 우리 배고파서 편의점으로 갈 생각이에요. 편의점이요? 어떻게 5,000원 갔다 먹을 데 없는 거야. 설거지라고 하는 거야. 설거지? 일을 해서 먹어도 돼요? 아니, 정말하게. 아, 오케이. 정확히 1시간을 먹어야 돼. 아, 진짜 그래도 상관없어?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먹어도 상관없어? 그거 얘기해보시고. 아니, 괜찮으면. 일단 저기로 갈까요? 네. 회관으로? 어, 저 일단 들어가서 일단 먹읍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전주비빔밥 너무 먹고 싶은데 5,000원밖에 없어요. 그렇지. 거짓말 하지 마요. 진짜. 여기 있잖아. 아니, 진짜로 1박 2일이 방부제예요. 방부제. 몸이 상할까 봐 방부제 넣고 다녀요. 그래서 일을 1인당 5,000원. 아니. 셋이서. 에라이. 욕을 하지 마세요. 뭔가 합당한 일을 할 수, 노동을 할 수 있냐. 서빙을 줘. 저는 먹고 청소해요. 오! 청소 어디를 하면 될까요? 이쪽에 있다 할 때 크나. 할 때 많아요? 예. 충분히 일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팀에서 예. 정확하게 노동을 시켜주십시오. 이리 오세요. 아, 여기 갑니다. 하면 안 되니까 일단 이리 오세요. 저는 그게... 이거 술술 풀리는 게 너무... 예? 예, 예. 예, 전 셋만 먹어요. 최저 시급이 7,530원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딱 1시간을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26,000원. 이거 5,000원
전진이밥 두 개하고 6천 원짜리 하나 시켜야 돼. 두 개 시키면 뭐 나눠 드셔야죠. 뭐. 한 시간 20분 일하면 안 돼요? 진짜 맛있어. 아니 이거는 이거 반찬 이거 반찬이에요? 이번 반찬? 원래요? 이 몇 쌍 이게 몇 석이야? 와. 웬일이지? 원래 이런 거 절대 안 해. 그러니까 웬일이지? 뭐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웬일이지? 원래 이런 거 절대 안 해. 웬일이지? 뭐지? 진짜 많이도 팔았네. 예, 아 이거 많이도 팔았어. 네, 안 닦게요. 안 닦게요. 와, 훌륭하다, 역시. 감사합니다. 맛있네요. 맛있어요. 모팀 이름은 생각하고 계신 거죠? 비빔밥 어때요? 비빔밥. 많은 콘텐츠를 다 비벼놨다. 뭐지? 어, 해라. 이것저것 다 하는 걸로. 좋았어. 야. 됐어? 아니, 저 농담이 아니고 그냥 용진이가 딱 얘기했어. 비빔밥. 아니, 무슨 아이디어도 그냥 이용진 씨가 낸 걸로 그냥 오케이 하고. 좋잖아. 비빔밥. 아니면 그 뭐 이러잖아. 뭐 이상한 놈. 놈놈놈. 멍청한 놈. 얍삼한 놈. 얍삼한 놈. 그 인기 없는 놈도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놈놈놈 TV. 놈놈놈 TV. 그 다음에 이제 정하자고. 네. 아쉽겠는데? 저 고쳐주고서 난 3만 원 받을까요? 저 기계 잘 나왔어. 너 기계공학 끝났어? 온 거요. 어, 진짜? 나 상고학생이랑 카운터 하면 되겠다. 상고요? 상고요? 형님은요? 나 인문계라. 아, 형 농구 넘어줬어요, 저. 농구 알 수 없네. 그럼 농상공으로 해가지고 팀으로 했을 텐데. 상고? 농구 인문계. 바꾸려고 하는데? 아, 뭘로요? 상고, 농고, 인문계보다 상공인으로. 상공인. 그런 거, 요즘에 그런 것도 좋아요. 뭐냐면, 동민이 형이 왁싱 해보셨죠? 해봤어요. 저도 왁싱 해봤거든요. 오, 그래? 그러니까, 모든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게. 궁금한 거 소개하는 거예요. 그걸 한 번도 알고 있는 거지. 뭐든지 다 시키는데 다 하면 오케이. OKTV, OKTV. OKTV. OKTV다. 다 시켜야 돼서 우리 OKTV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한다. 다 한다, 그냥. 시키면 한다, OKTV. 어, 시키면 한다. 시키면 한다. 제목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시키면? 오케이, 더 이상 안 바꾸겠습니다. 오케이. 잘 짜야지. 됐어, 됐어. 이거 하나 짜자. 오케이, 이거 너무 유치하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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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테스트 방송하고 들어오실게요. 15분 뒤 2시에 시험 방송을 한번 해볼게요. 뭉침. 돌리라고? 가가가. 가가가가. 엄청 예쁘다. 아, 이. 야, 이야, 야. 엄청 잘 어울려, 지금 색감. 오. 진짜 세팅도 세트? 오. 너무 예쁘다. 앨리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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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그거 어때요? 뭐? 그 옛날에 이효리 누님. 뚝딱뚝딱뚝딱뚝딱 빵빵빵. 오케이. 어떻게 하더라, 그게? 응? 그럼 뚝딱뚝딱을 해야 돼. 그냥 검색하세요. 아, 검색하시면 되잖아요. 뭐예요, 지금 뭐. 시켜야죠. 아니, 네가 매니저 불러요, 이러면. 조력자로, 조력자로 온 거지, 형님. 뭐. 아, 네가 꼬마로 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대장이야. 네, 아, 그래요? 네, 리더야. 그러면 오프닝만? 그러면 오프닝만? 오프닝만? 시키면 한다. 어, 내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야, 어, 이거 되게... 너무 옛날 거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빨간색 버튼 누르시면 바로 시작되는 거고요. 오, 떨린다. 진짜 생방송. 자, 이제 시작하죠. 이제 시작하죠. 어, 누구 씨 들어왔네요. 일단 개인적으로 인사 먼저 해야죠. 네, 안녕하세요. CK면 한다 OKTV의 얍스 김준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든 시키면 다 아는
김정민입니다. 네, 오케이 방송의 리더자 대장입니다. 이용진입니다. 네. 오케이. 들어왔어. 누가 들어왔어? 누가 들어왔어? 누구야? 뭐야? 뭐라고 써있어? 하이 오빠라고. 오빠, 아, 안녕하세요. 예, 민기님. 누구야? 영호야. 방금 하이 프롬 두바이. 두바이에서 보고 있습니다. 두바이. 네. 바이 바이 두바이. 아, 눈 발발이에요. 그럼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냥 여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하이. 발발이 두바이가 왜 나와요, 여기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김지은 님이 시키면 할 거예요. 이럴 때 저희가 그게 나와야 돼. 시키면 할 거냐고요? 오케이. 뭐든. 시켜주세요. 메인 PD 얼굴에 낙서하기 지금 바로. 지금 바로? 이거 주세요. 메인 PD 얼굴에 낙서하기. 자, 바로 하세요. 메인 PD. 저희는 김성 PD고요. 아니, 둘이 번갈아가면서 연출합니다. 그래서 메인 PD죠. 자, 김성 PD. 근데 저는 OKTV의 멤버가 아니에요. 아니, 어쩔 수 없어요. 우리 OKTV 게스트야. 매기 같다, 매기. 대박, 정말. 우리가 진짜 했어. 저희 진짜입니다. 오케이. 이거를 소문 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아직 한 명도 안 들어왔어요. 난 텍사스 카우보이. 들어왔다. 58명.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야, 안녕하세요. 텍사스 카우보이 스파이크를 역할 맡고 있는 정준영이에요. 반갑습니다. 난 텍사스 카우보이스의 제롬 맡고 있는 제롬이에요. 제롬. 네. 제롬. 그리고 저는 텍사스 카우보이스 올리버 샘입니다. 네, 반가워요라고 하셨고요. 너무 형 얼굴 밑에 있는 거 아니야? 너무 형 얼굴 밑에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내가 이게 이렇게 하면 보니까 더 세워야 돼. 이렇게? 그렇지. 진영이 형 유다기가 재밌어요라고. 저희 오늘 저녁 8시에 라이브 방송 있는데 여러분 이거 저희 지면은 저희 진짜 살고 싶어요. 자, 지금 들어온 사람이 304명이고 하트가 지금 6480개. 형 그거 이렇게 보지 말고 딴 방 몇 명인지 빨리 그래, 딴 방 보자. 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이지트와 까니 꾸니 이 방송입니다. 여러분 와 462명. 와 봐봐. 나 찐이와 꾸니와 현이가 이렇게 브이앱을 열은 이유는 친구들과 함께 슬라임을 만들었어요. 그 끈적끈적 슬라임이요? 맞아요. 엄청 신나겠죠. 자, 그래서 어떤 슬라임을 만들면 좋을지 추천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가 어디죠? 전주! 빵빠밤! 벽화마을! 이렇게. 아, 전주 벽화마을입니다. 네네. 전주스러운 그런 슬라임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재들은 슬라임이 뭔지 모름. 이제 아재들로 치자면 우리 그 어렸을 때 어른들 호두 이렇게 갖고 놀잖아요. 오마이갓. 여러분 지금 아직도 오도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말 모르네. 네, 이게 땅콩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엄지로 그거예요. 네. 오. 뭐 많이 와? 모르겠지요. 한옥이요? 비빔밥, 홍방울 해장국.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슬라임 줄넘기? 근데 그게 그 정도 탄성에다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거요? 그렇게 슬라임을? 사실 이게 젤리처럼 탱탱해지면은 그렇게 만들면 오래 가지고 못 놀아요. 금방 굳어서. 농도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농도를 맞추는 거. 어려워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줄넘기까지는 안 되겠다. 줄넘기에 도전해보겠습니다, 이따가. 그쵸. 네. 맞아요. 다른 세 팀도 하는데 여러분 저희 팀이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겠죠? 네. 이따가 8시에 8시입니다. 8시에요. 여기 방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아재들은 20시. 아재 그리고 부모님들은 또 애들하고 또 같이 들어오셔서 같이 구경하시면 맞아요. 헤이진이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최저임금 적용해서 예, 시급 1시간 7천 얼마요? 7,530원. 7,530원까지 다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시작하는 시점에 딱 시간을 체크할게요. 네, 지금 시작이에요. 지금 시작이에요. 3시 13분. 3시 13분. 14분. 일을 열심히 해야죠. 네. 축하할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오셔봐요. 와. 잠깐.
진짜. 전세 진짜 안 된다, 여기. 몇 명이나 필요해? 둘. 두 명? 둘. 아버님, 여기 딱좀 보셔요. 아, 예, 예, 확인. 됐습니다, 예. 아니, 이거를 이렇게 오래 닦아? 하나를? 이게 안 벗겨지네요, 잘. 아, 그래? 네. 여기도 아르바이트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와, 뭐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 이거. 왜 제가 살면서 제 몸을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본 적이 없거든요. 뭘까?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진짜 무조건 일하고 먹는다. 나도. 아, 반찬이네, 이쪽은. 오늘 끊어질 것 같아요, 우리. 자, 이렇게 드세요. 네. 아, 이 깔끔하다. 오. 자, 15분 남았네요. 열심히 20분 남았습니다. 한 시간은 시키겠어? 그런데 진짜 시키신 거. 네. 이게 뭐냐면요, 우리 스테이크요. 아, 네? 한번 드시죠. 아유, 이거 괜찮아, 괜찮아요? 뭐 한 입씩만. 두부로 추가되고 그러는 거 아니죠? 네. 말씀하세요, 이제. 이게 어디, 여기. 네. 고개 두 개 넣어주세요. 고개. 네, 저 하나를 잡았거든요. 네. 어? 여기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여기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시장에 지금 손님이 또 몰려요. 아니, 나는 나 혼자 다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형, 아니에요. 야, 이거 계속 쉬지 않고 일만 하고 있는데. 아, 이거 뭐야? 어디 한 잔 더, 한 잔 더 갖고 있어요. 딱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약간. 네, 안 닦여요. 안 닦이구나. 네. 우와. 와. 됐어요? 오케이. 아, 근데 이게 어렵다. 어, 그래도 밥값은 하셨네요. 밥값은 했습니다. 그래도 밥값은 한 것 같았죠. 맞아요, 밥값은 했죠. 시장 가서 우리 근데 뭐 사지? 어? 방송에 뭔가 이렇게 도움될 만한 거라 그러는데. 그럼 가면 뭐가 좀 있지 않을까요? 잘생겼다를 누구한테 하신 것 같으세요? 뭐 그런 거 꼭 얘기하더라며. 나 주님으로 씁시다, 그냥. 깔끔하게. 1, 2, 3. 네, 준영 형님 얼굴은 잘생겼죠. 나 빼시지. 네. 얼굴 잘생겼어요. 누구? 형이 막 제 얼굴 이럴 정도로 얘기하기엔 여기 뭐가 많이 났어요. 뭐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이건 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 나도 이겨. 에이, 무슨. 야, 근데 대포보단 나, 네가. 아, 그럼 확실하죠. 대포보다 꼴등이고. 그렇게 먹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제일 빠르게 그렇게 하시면 돼. 두부로 그냥. 네. 아, 우리가 콘텐츠를 지금 어떤 거를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저도 또 뷰티 크리에이터고 우리가 아무래도 뷰티에 관심이 많고 또 나름대로 하는 인물들 하니까 메이크업을 한번 하는 게 어떨까 해서 내가 희생을 해서 내 얼굴에 전주 비빔을 담자고. 그래서 우리 그 시청자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메이크업 이렇게 알려달라고 하면 되잖아. 올리브 뭐 평소에 메이크업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한국에서 제가 금발이라서 잘 안 올린 것 같아요. 금발이 안 올린다고? 네, 어디서 봐요? 여기서 너무 친하잖아요. 염색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한국 남자 메이크업? 네, 그런 식으로 눈썹까지. 그럼 우리는 텍사스 카우보이스 페이스 오프. 페이스 오프 인 전주. 전주. 오, 여기 괜찮다. 오메. 하니. 하니. 우리 영심이, 영심이. 아, 영심이죠, 영심이. 여기 하니. 형, 저기, 영심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영심이야. 성함이. 아니요, 아니요. 성우시잖아요. 진짜? 대박. 영심이 성우. 우리 엄마가 영심이고. 달려라 하니에서 나일. 해설. 나일이랑 나일이. 네, 제가 영심이에요. 근데 어떡해. 얘들아, 꼴찌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얘가 해줄 테니까. 성격이 얼마나 좋을까.
들어볼까요? 목소리죠. 야야야 반갑다 뭐 하고 있어? 영식이가 내가 진짜 웃기는 거 뭔지 알아? 아재 이 벽화에 전부 다 원만한 전부 원만한 와 뭐야 야 영심이부터 여기 꼭 다 너무 신기하다 그냥 우리 벽화마을 가자 해가지고 왔는데 그러게. 여기 이렇게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랜만에 그게 최고 웃겼지 그 스모프 어? 그것도 하셨어요? 스모프는 한 다섯 마리 시켜 제 머리 나와서 두당 5명씩 여기 뭐 먹을까? 음료 한번 마실까요? 인터뷰 정말 1인 미디어를 고민해 보신 적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시대의 흐름이니까 요즘에 뭐 다 하니까 나는 나 솔직히 그래 지금이가 궁금한 거 있었어 뭐요? 나이가 점점 기면 들수록 이제 네. 점점 목소리도 이제 하이가 안 올라갈 건데 근데 사실 그거를 생각하고 시작한 건 아니라서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 시간과 이 세월의 흐름을 제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미국 갔을 때도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코스튬을 입고 맞아. 손자, 손녀를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아직은 그런 문화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기왕이면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이렇게 돼서 맞네. 그럴 네. 수 있어. 왜냐면 우리는 분명히 그런 세대가 우리 세대들은 그런 세대일 거예요. 나는 분명히 확실히. 저희 그거 빌리러 가야 될 것 같아요. 한복. 안녕. 아, 수진아. 누구게? 안녕. 베이징이의 진이에요. 안녕. 이걸 알아볼까? 아, 너무 웃긴다. 진이가 왜 여기 있을까요? 아빠가 같이 어디 가려고? 언니 안녕해. 안녕, 바이. 바이, 그치, 바이. 사장님, 전문을 파는 데인가 봐. 전주 비빔밥을 만드시죠. 오! 색깔별로 뭔가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옆에 고명 올리듯이 그냥 잘결 지단 올려가지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네. 이게 있네. 뷰티 크리에이터 인사드립니다, 어머니. 반갑습니다. 저희가 전주 비빔밥을 얼굴에 담을 거예요. 네, 전주 비빔밥이 색깔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얼굴에 다양한 색상을 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화면 스프레이 없을까요? 파우더 있어야 되지 않아? 내가 다시게 그럼 약간 파우더 같은 거 없어요, 언니? 있어요. 이걸로 하시면 될까? 문방구 있네요, 언니. 문방구가 있어? 문방구 있다. 이거 우리 캐릭터로? 돈 많이 샀는데? 소품 같은 거 없어. 불렀네. 비누방울 하나 하죠. 비누방울 돼, 이거? 네, 이거. 특효잖아, 특효, 방송할 때. 네, 비누방울 좀. 2,500원. 나무사. 해서 3시에서 게임을 많이 안 풀린다. 게임에서? 아, 게임에서? 한 명 거의 사람 죽인 거야. 요거 5분 정도 하셨어. 이거 나무사. 달구나! 달구나! 너무 맛있겠다. 이걸로 그냥. 지금 얼마시죠? 이거 1,500원이야. 딱 맞아, 그럼. 딱 5,000원이야. 그치. 5,000원이야. 알뜰하다. 안녕하세요. 어차피 뭐 게임, 나는 게임 넣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시청자분들 시킬 거 아니에요. 무조건 오케이니까. 그래서 걸린 사람이 그 시킨 걸 하면 되니까. 아, 비눗방울로도 돼요. 뭘? 비눗방울. 20개 가까운 사람. 해봐, 지금 해봐. 큰일 날 뻔했다. 왜 얼마나 짧게? 큰일 날 뻔했어. 7개. 지금 맞방밖에 한번 하자. 아빠, 너 진짜 출전이야. 너 출전이야. 네.
와, 이거 한 개야, 너 일로. 요거. 하나보자, 이거 내가 내봐. 이것도 막기. 자, 뭐 할 거야? 엉덩이 발로 막기. 그래, 엉덩이 발로 막기. 자, 올려야죠. 이게 올리는 거야. 제가 올리는 거예요, 하나. 올려? 이거 건드면 안 돼.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이거 뭐 다른 거 올 거야. 밖에 한 번 건드리면. 어, 씨,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작아. 야, 이거 너무 작아. 로키 깨는 거야. 야, 용진아, 로키, 로키 이거 빵. 야, 용진아, 로키, 로키 이거 빵. 됐어. 와, 너무 어렵게 갔잖아. 와. 올려야지, 올려야지. 에이. 처음부터, 형님들이 제가 봤는데 막 사람은 도구를 사용해야죠. 아까는 달고메가 아시죠? 와, 대박. 네. 올릴 때가 문제. 하나 건드리면 끝이야. 네. 끝! 안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다른 거 못 건드려. 와, 이게 왜 돌아가지 같이? 같이 돌아가지. 다른 데 잡고는 안 되죠? 야, 야, 당연하지, 그거. 당연하지, 그거. 이거. 잠깐만. 어? 엉덩이를 봐야 되나? 우리가 표정을 봐야 되나? 표정 고민이네. 네. 옆으로 보여요. 어떻게? 근데 죄송한데 매 맞는 것도 각도를 잡아요? 여기서 춤이 제일 많이 나와. 어. 너무 그렇게 자세하면 안 돼. 아, 사실. 얘기하고 있어, 얘기하고. 나랑 얘기하고. 아, 이런 이거 집중해서 할게요. 이런. 아, 형님 말 좀 하세요. 그래. 진짜? 나는 왼발 잡니까 이쪽에서. 야, 근데 야, 아, 뭐야? 너 진짜 개니? 너 진짜 개니? 너 뭐 알아? 아! 아 허리잖아! 많이 빡쳤어. 허리잖아요, 허리. 형, 그 대신 그거만 알아줘. 나 다음에 만약에 형도 걸리면 가만 안 놔. 진짜로. 근데 너무 세게 잘하면. 아니, 그렇게는 안 해. 그렇게는 안 해. 그렇게 안 해. 아이고, 고생하셨어, 고생하셨어. 자, 전주 여행 잘 하셨나요? 예! 미리 고지한 대로 8시 정각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에 들어가시면은 각자의 방에서 오케이. 마지막 회의하시고 20분 방송하고 10분 쉬고 20분 합니다. 야, 시험 보는 것 같은데? 자, 조금 이따 라이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했죠? 했죠? 우리 회의해야 돼요, 지금. 야, 아직 안 했어요. 아, 여기서 하는 거야? 이따가? 아, 여기서 딱. 여기서 방송하는 거예요? 네. 네. 주판도 있네, 주판. 어, 여기 가 아, 이거 재밌네. 이런 거. 파이팅. 주판 해보라. 주판. 더하기야, 곱하기야. 곱하기도 할 줄 알아. 아니, 더하기밖에 못 해. 더하기밖에 못 한다고? 네. 5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2 더하기 12 더하기 45 더하기 3 더하기 6은? 6,232. 84. 6,000까지 가요. 84. 아, 적었어요, 이제. 머리 대봐, 머리 대봐. 옛날에 이거 됐어. 뭐 쓸 수 있는 거 있어? 행해가지고 뭘 해놓으면 좋겠다, 그지? 이게 근데 종이가 부족해서. 아이고, 이쁘다. 응. 화면공 엄청 예쁘게 나온다. 그래. 제가 나무를 만들게요. 그래. 우리 뭔가 손발에 엄청 촉촉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아이디어 좋다. 어, 역시 아빠야. 세상에 이런 생각 못 했는데. 자, 여러분, 파이팅. 텍사스 카우보이즈. 텍사스 카우보이즈. 아, 이렇게 이 멋있는 이름을. 하나, 둘, 셋, 넷. 텍사스 카우보이즈. 한번 볼까? 팝콘 TV. 올리버 샘. 맞아. 텍사스 카우보이즈. 아,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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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헤이 현이, 헤이 현이, 헤이 쿤이야, 쿤이야. 자, 오늘은 현이가 현이 쿤이와 함께 신문물이 슬라임. 맙소사. 난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처음. 네. 만들어 볼 겁니다. 따라. 예. 잘 되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자, 콩나물. 우리 BTS. 예, 방탄 B야 있잖아, 방탄 B. B랑 제가 이제 게임 같이 하는 사이인데.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 쭉에 짜잔!